그냥 패드를 빼버리지 뭐. 그럴까요? 엄지가 일체형이네, 얘네는. 아, 그죠? 네. 그냥 빼요. 그냥 빼면 빼질 것 같은데? 야, 엄지. 여기 꼰지다. 아. 위닝은 그때 따로따로 있지 않았어요? 네. 얘네 손목까지도 일체형인가 보다. 아닌가? 한번 잘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손목은 따로구나. 이거는 원래 다 따로 돼 있지 않아요? 아니, 아예 일체형으로 된 데도 있어요. 아, 이게 이렇게 이거구나. 이거 잡아 뜯어질 것 같아. 좀 더 세게 뜯으면 돼. 안 뜯어지나? 아예 박아버렸네. 다듬질이 있습니다. 그죠? 이렇게 되네. 이게 다 나간 거야, 이것도. 비닐. 비닐 왜 있지? 움직이는 것 같아. 그립바는 아예 속에 있나 보다. 요거만 한번 뜯어봐요. 그립바 어떻게 생겼나? 네? 이게 다 헤드야. 근데 이게 위닝은 여기가 되게 좀 좋은 걸로 되어 있었어. 아, 이것도 그러네. 요 안재질은 좋네. 아, 얘네도 이거 쓰네. 그러니까 위닝은 이게 좀 더 좋은 거 쓰더라고. 그냥 고기만 잘라봐요. 손가락 부분만. 이 비닐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. 엄지손가락이 있었다고? 아. 네. 아니면 제조하다가 잘못 넣은 것일 수도 있고. 궁금하면 잘라봐야지. 설마 잘못 들어가 있을까요? 그럴 수도 있지. 제조 과정이 그럼 완전 신뢰감. 있어요? 얘는 없는 것 같은데? 없지. 없어? 어? 있습니다. 있어? 근데 이게 왜 들어가 있지? 뭐에 들어가 있는 거야? 근데 이게 왜 들어가 있지?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. 저도 그죠? 네. 이거 재봉 때문에 그런가? 이게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. 다른 글러브들은 없었잖아요. 어, 처음 보는 것 같은데. 비닐이 왜 있지? 그지? 뭐, 우리 모르지, 뭐, 보면. 굳이 넣어야 했으니까요, 이걸? 응? 굳이 비닐을 넣어야.